더 올라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 아니면은 다시는 한라산 안 올 것 같아서 가야 할 것 같아. 뭔가 정상이 온 것 같은데? 한라산 거의 다 올라왔어요. 정상이 거의 도착했어. 숨쉬기 힘들다. 300m? 근데 다 계단이야. 계단밖에 없어. 와이파이. 도착했다. 아, 백맨단! 백맨단 도착했어. 왔어. 물도 진짜 깨끗해. 수영하고 싶은데. 마침 며칠 전에 비가 와서 물이 좀 고여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아름답죠? 내려가야 된대. 이제 가야 한대. 지금 되게 만족하고 행복했어요. 버킷리스트에서 항목 하나 완료됐죠. 내 버킷은 아니었지만 소주 한 병도 마셔야 했는데 금지. 금지네. 하늘에서 먹는 닭다리 맛있지. 내 인생에 제일 맛있는 과자인 것 같아. 거짓말 같은 높이다. 여기 올라왔다니까 너무 신기하네, 내가. 야빵. 빨리 내려가야 된대. 내려야 돼. 빨리 오는 게 낫다, 차라리. 쫓기는 것보다. 9시 반 아니라 8시. 8시쯤 와야 돼. 힘들어. 여보. 어디까지 하산했어? 지금 한 2,000km 정도? 하산한 것 같다. 아, 너무 힘드네. 한 6km 남았나? 6km? 아직 멀었네. 아직 멀었어요. 내려가는 길이 좀 위험해서 천천히 가고 있어요. 어, 다시 영상 꺼야겠다. 가, 여보. 그냥 가자. 끝이 없는 이 돌길.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요. 준비가 돼서 내려가고 있어요. 드디어 드디어 끝났어요. 만세. 대한민국 만세. 해가 되게 빨리 떨어진다. 여보, 등산 후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? 등산 후기. 오락 간. 하, 뭐라고 하지? 너무 힘들어서 말을 못해. 오락갔을 때 되게 힘들어서 포기 생각했긴 했어. 근데 거기 그 아름다운 풍경 보고 약간 좀 행복했어요. 근데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. 근데 한 번, 인생에 한번 올라가야 돼. 저희가 거의 꼴등이네요.